보마. 자, 여수선님 장애진단 받았는데 가입이 될까요? 가입이 가능해요. 참 이런 부분들도 저 보험왕이 알려드릴게요. 참고로 이거는 꿀팁인데요. 우리 치매보험이나 아니면 재가급여 요 보험은요, 일단은 머리 쪽만 고지하게끔 되어 있어요. 머리 쪽만 고지하게 되어 있어서 그 전에 장애인, 장애나 장애, 장애인분들이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장애인분들이 가입을 해도 고지사항이 포함이 안 되니까 가입을 하고요. 장기요양 등급 신청하면 당연히 몸이 불편하니까 당연히 노인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전에는요, 장애인 혜택이나 아니면 재가 서비스 뭐 이런 둘 중에 하나밖에 보장을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또 국가에서 도움을 주대요. 5월 29일부터 장애인 등급을 받은 분들이나 재가 급여, 노인 장기요양 등급 받은 사람들 둘 중에 하나만 혜택을 받는 게 아니고요. 둘 다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뭔지 아시죠? 장기요양 등급 받고 일단은 뭐 물품이나 아니면 복지용구 아니면은 뭐 재가 서비스 받으면은 매월 50만 원씩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수선님 장애 진단 받았는데 가입이 가능하고요. 이웅선님 몸이 불편하신 분들 목욕시키기 정말 힘들어요. 최소한 방문 목욕은 한 달에 최소 4번은 받습니다. 한 번만 받아도 매월 50만 원씩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수선님. 아, 그리고 제가 급여 받다가 사망해도 책임준비금 가족들한테 준다는 게 맞나요? 그럼요. 맞아요. 자, 성우 형님. 제가 급여 가입하고 등급 한다 후에 받는 경우에도 어떻게 되나요? 제가 급여는 바로 받을 수 있을까요? 면책기가 없나요? 제가 급여는요, 면책기간, 감액기간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장애인분들이 오늘 가입하고요, 내일 장기요양 등급 신청해서 받아도요, 매월 50만원씩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진짜예요. 이거는 정말 사기성 같은 미친 보험이기 때문에 7월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판매가 됩니다. 무조건이야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네, 99 가보자님, 제가 서비스를 받다가 요양원에 들어가면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요양병원이에요. 요양원은 아니고요. 요양병원에 가면 시설급여 따로 특약을 가입을 하셔야 되고, 이슬제 집과 집에서나 아니면은 제가 서비스를 받을 때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삐 혜택이 없어요. 따로 특약을 가입을 하셔야 돼요. 자, 일단은 제가 급여 치매보험 가입할 때 고지사항이 딱 4개만 봐요. 첫 번째로는 최근 3개월 이내에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기억상실, 아니면 인지능력, 노쇠, 행동장애, 마비증세 이런 것만 고지하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 5년 이내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 뇌졸중, 외상성 이런 머리로만 고지하게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최근 5년 이내 기억상실, 인지능력상실, 아니면 노력, 언어장애, 행동장애, 마비증상 이런 것만 고지하게 되어 있고요. 네 번째는 노인 장기요양 등급에 의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이거나 장기요양 인정 심의 중입니까? 이런 게 아니며 가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 보험왕이 얘기한 대로 장애인분들 요 보험은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머리 쪽 장애만 아니면 가입을 하시고 장기요양 등급 신청하세요. 바로 장기요양 등급 1등부터 4등급까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면책기한이나 감액기한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전에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 보험왕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 전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심사를 놓고 가입을 하면 나중에 면책기한, 감액기한이 없으니까 가입하시고 나중에 보험 청구 가능한데요. 예전에는 우리 장애인 혜택이나 아니면 우리 노인 장기요양 혜택 둘 중에 하나만 받았는데 지금은요 5월 29일 지나서 둘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장애인 혜택 당연히 몸이 불편한데 혜택 받으셔야죠. 그리고 장기요양 등급 혜택을 또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보험왕이 정말 자신하건데 요 보험은 몸이 불편하지 우리 장애인분들 무조건 가입하세요. 나중에 정말 매월 50만원씩 연금 복권도 아니고 매월 50만원씩 90세까지 연금식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자신있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더 퓨처님. 엄마가 유병자인데 암수들이 했는데 가입이 될까요? 머리 쪽만 아니면 암 환자든 신장질환 환자든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고 고혈압, 당뇨, 유마티스, 관절염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얼른 7월 말 가입이 말일이 되기 전에 무조건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대박특약이에요. 자, 고지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저 보험 안 관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